안녕하세요, 동티모르 친구들. 그레이시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그 공부해요. 디알로그 있어요. 디알로그 똘루. 오일로라는 알았어, 얘기인데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 만나서 디알로그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메이 대한 만나서 반가워요. 저 다니엘 친구 메이예요. How 메이 다니엘이냐고 내가 아우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네, How 메이 다니엘이냐 치 콜레가 네. 아, 수완 대한 아, 메이 씨 안녕하세요. 아, 메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수완이에요. 네, 또 시라 반갑습니다. 다울룩 반가워요. 시라 핫소르 오나 바 다울룩 마이베 다니엘 호 수완 하테는 콜레가네 다니엘 호 수완 콜레가 메이 수완 메이노 수완네 핫소르 말로 바 달라울룩 네 다울룩 핫소르 오나 수완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네 메이 대한 수완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수완 대한 어떻게 읽어요? 오인살레? 010-1234-3389예요. 메이 씨 번호는요? 번호는요? 네, 메이 씨 번호는요? 네. 메이 씨 번호는 뭐예요? 네, 한의사는 메이 씨 번호는요? 오이사호 메니아 누메루? 메인 넘으로 메니아 누메루? 메이 씨 번호는요? 메니아 누메루? 메이 씨 번호는요? 제 번호는 어떻게 읽어요? 오인살레? 제 번호는 1852, 네, 루마토 보갈, 1852예요. 네. 수원 대한 010-1306에 7851 맞아요? 로스카? 맞아요. 네, 미안, 메이덴. 7851이 아니에요. 7852예요. 네, 7852예요. 네, 수원 대한 아,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네 이하리안 코레아 심네 아니요 라에 맞아요 로스 라오스 네. 아니에요 라오스 7851이 아니에요 7852예요 오케이 마이따레 비디오 네. 시라니아 콤베르사사운 디알로그 디알로그 숫자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함께 들어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 다니엘 친구 메이예요. 아, 메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수환이에요. 반가워요. 수환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010-1234-3389예요. 메이 씨 번호는요? 제 번호는 010-1306-7852예요. 010-1306-7851. 맞아요? 7851이 아니에요. 7852예요. 네, 고마워요. 뭐라 수란 뭐라 두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인사를 한 후에 메이가 수환에게 묻고 있어요. 수환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전화번호 뒤에 가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가는 명사 뒤에서 이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네, 주어네, 주어. 명사네, 수스탄티브. 주어네, 수제이트. 수제이트. 네, 또 오히노론 리아프안 아프렌데 오나 리아프안 바라. 네, 이단에 벨레사이 모스 벨레사이 수제이트. 네, 모스 오브제이트. 네. So, 오히노론네 수제이트 수제이트네 주어 주어예요. 이현이야 그래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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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그리고 이가 사용해요. 우자 이우가 네 명사 명사 substantive 네 누다르 수제이트 네 르마타호 군수한테 네 아우멘타 사이다 이네 르마타호 군수한테 이네 르마타호 고갈 가가 잘했어요. 네. 오케이 컨티누아. 가방 선생님처럼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가방이 네 가방 내건 르마타호 콘서한테 가방이 가방이 가방이, 가방이. 네. 선생님이처럼 이를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선생님. 전화번호처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전화번호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가를 사용해서 전화번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번호가 문장을 한번 볼까요? 마크 씨가 운동해요. 씨가 운동해요.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예를 들어서 마크 씨는 받침이 없으니까 마크 씨가 운동해요. 네, 마크 씨. 마크 씨. 네. 받침? 콘서한테 라이야. So 가 르마타호 보갈 가 꽃 르마타호 콘서한테 이 꽃이 라고 하고요. 아래 꽃은 받침이 있는 명사라서 꽃이 예뻐요 라고 합니다. 메이가 수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돌이야. 수환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맞아요. 응? 010-1234-3389예요. 아, 소리 안 들려요? 라고 잠깐만요. 이야기했어요. 1234. 지금부터 한국어 숫자를 읽는 방법을 0부터 10까지 저를 따라해보세요. 벨레로나 할까? 네, 살펴봐요. 아니, 벨레요? 1. 벨레, 벨레로나. 벨레, 벨레, 벨레. 2. 3. 3. 4. 4. 5. 6. 7. 8. 8. 9. 9. 10.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0. 1. 0. 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10 10 전화번호를 읽을 때 0은 0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수환의 전화번호입니다.
같이 얘기해야 010-1234-3389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010-1234-3389. 이번에는 전화번호 말고 물건의 가격이나 버스 번호, 네. 건물의 층수도 함께 읽고 말해볼까요? 네. 먼저 10 이상의 숫자를 알아볼게요. 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칠만 천구백십. 이번에는 방금 배운 숫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먼저 가격을 묻고 답하는 방법입니다. 병필이 얼마예요? 하고 얼마예요? 누가 물으면 폴린이라 480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구두네요. 네. 가격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겠죠? 구두가 얼마예요? 구두가 얼마예요? 구두가. 오! 이번에는 조금 비싸네요. 비싸. 함께 말해볼까요? 3,000원이요. 이 구두는 123,000원입니다. 123,000원이에요.입니다. 자, 다음은 너무 비싸요. 물건 가격이 아닌 다른 비싸요. 숫자들을 말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숫자네요. 네. 몇 뭐라고 읽어야죠? 네, 맞아요. 1번 출구. 다음은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서 흔히 보는 숫자죠? 몇 층이에요? 몇 층에 가요? 114층이고요. 114층. 책의 쪽수를 말할 때는 160쪽. 방이나 집의 호수를 말할 때는 543호. 네, 우만이야. 연도를 말할 때는 2017년. 2017년. 버스 번호는 2804번. 9804번. 네. 네, 9804번 버스를 타세요. 네, 싸에. 9804번 버스. 버스를 타세요. 9804번 버스를 타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숫자 말하기.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수환이 메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에 뭐라고 묻지요? 맞아요. 메이 씨 번호는요? 라고 묻지요? 이 말은 메이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알아볼까요? 오늘 공부한 전화번호가 뭐예요? 외에도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수환이 메이에게 전화번호를 묻자 메이가 대답합니다. 제 번호는 010-1306-7852예요. 그러자 수환이 010-1306-7851 맞아요? 로스가 맞아요? 메이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메이가 다시 알려줍니다. 7851이 아니에요. 7852예요. 여기에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사와 함께 사용해서 아니다, 아니에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가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다, 동생, 아니에요. 신발처럼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 아니다를 사용해요. 르마토 콘서한테 이 아니다. 의자, 이 아니에요. 학교와 같이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르마토 보갈 가 아니다. 가 아니에요. 가 아니다. 평소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가 아니다 대신에 아니에요. 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네. 문이에요? 문이에요? 문이 아니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네, 원색. 아니요. 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이 아니에요. 창문이에요. 창문이에요. 다음입니다. 사전이에요? 사전이에요? 맞아요. 사전이 아니요? 아니요. 사전이 아니에요. 사전이 아니에요. 책이에요. 네, 사전 내 딕셔너리예요. 사전.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예요? 아니요. 영화 배우가 아니에요. 가수. 영화 배우가 좋아요. 여러분 모두 잘하셨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대화 내용 확인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시죠. 네, 디알로그 달라이다탄. 만나서 반가워요. 저 다니엘 친구 메이예요. 아, 메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수환이에요. 반가워요. 수환 씨, 전화번호가 뭐예요? 010-1234-3389예요. 메이 씨 번호는요? 제 번호는 010-1306-7852예요. 010-1306-7851 맞아요? 7851이 아니에요. 7852예요. 네, 고마워요. 리벨 업 이타니아니안 코레아 2학 클래스 줌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